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식입니다. 촬영 가셔야죠. 예? 촬영. 아, 예, 촬영해야죠. 너 진짜 말랐다. 어? 너 진짜 말랐다. 너 이제 나보다 말랐는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설거지 집에서 처음에 설거지 하는데 접시 두 개랑 컵 두 개? 이렇게 했는데 2리터 물통 이거 다 쓴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하니까 이러면서 조금씩 부으면서 계속 했는데 이 촬영이 끝나고 저 스튜디오에 남아서 추가로 그 무슨 뭐 리뷰를 한 두세 개 다 먹는 거인 것 같던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유, 아이고 와이파이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이고 어디다가 설치해드리면 되나 이거? 어? 아이고 와이파이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이고 어디로 가면 되죠? 아휴. 아, 콜라 땡긴다. 아.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 그만큼 물 제외를 하면 되니까. 아니, 근데 물 제외를 이거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아니, 저만큼을 다 마시고 나중에 여기다 물 그만큼 채워넣으면 되나? 네, 그렇게 해서 채워넣기고. 잠깐만, 코카콜라 제로 아니야 이거? 약간 색깔이 좀 짙은데? 아, 그거 리본이에요, 리본. 아, 리본이에요? 너무 이쁘다. 더 맛있게 생겼네. 잠깐만, 누가 딴 거 아니겠지? 일단 상상이라도 좀. 아. 이거 바꿔 먹어도 돼요, 진짜? 근데 로테님과의 배틀이란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이거 아니 500ml밖에 안 되니까 0.5L. 지금 저 남은 물이 지금 7L? 거의 그 정도 남았어요 지금. 거기서 0.5L만 좀 바꿔 먹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음료수 중독이 걸려가지고 음료수를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러면 트레이드! 드러나려고 그래. 이야, 역시 블랙 포션. 이야, 생기가 돈다, 생기가 돈다. 나중에 비하인드로 올리면 되겠네. 그러게. 마지막 엔딩을 이걸로. 판도라의 내가 뭘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만드는 과정에서 막 찡찡대는 거. 이거는 내가 집에서 이거 입고 찍었잖아. 나 뭘 눌렀나? 눌렀어요. 살짝. 그래서 갈매기 얼굴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때요? 갈매기 얼굴 보이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되자. 왜 못 가고? 사진은 안 찍었는데. 물? 물 발굴이에요. 마이는 밑에 있어. 마음에 드시면 빌려드릴 수 있어요. 삼식 네? 노출이시오. 아, 그 위치로 내려가나. 단추가 빼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 아, 아직 못 먹었잖아. 다시 편집. 아. 어 잠깐만! 저 콜라 내 콜라 아니야 이거? 야! 야 이 더듬더마! 내 물! 내 물이잖아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먹어먹은 내 콜라를! 그걸 자연스럽게 먹고 있어! 깜빡이다. 야!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 내가 이 반응대 떴는데! 이것도 까이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아 야 물 건조를 잘했어야지. 루테님도 당하셨어요. 그 눈꽃님한테 말했어요. 스파이지. 콜라 잔해야지. 그냥 촬영 기획에 있는 스파이지 하나하나 껴있는. 내가 왜 카메라 앞에서 먹었을 것 같아. 혼자서 갈매기 놀이 잘하더라. 됐고 500리터 더 쓸 테니까 콜라 또 사와. 콜라 사와! 콜라 사와! 아, 콜라. 아, 콜라. 아, 콜라 사와. 당장 콜라 사와 나와. 신2는 5층에서 찍는 거고 3번에 1, 3에 1. 물 좀 먹어도 되니? 아니요. 자연스럽게 줄 뻔했네. 정말 자연스럽다. 줄 뻔했어 순간. 고수네. 손 뻗은 게 줄 뻔했잖아. 오늘은 제가 벌칙으로 불닭볶음면 업그레이드 버전인 정말 매운 핵 불닭볶음면을 먹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물이라도 마시지 나 뭐 하고 있어도 물도 못 마신다고. 아 안 되겠다. 결국 파국이다. 내가 이 물 일부를 내일까지 마실 줄 알았는데 뭐하라. 아니 그래도 어차피 아픈 건 똑같은데 그래도 핵불닭 멋있게 다 먹은 애들로 타이틀 남자 어때?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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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게스트 출연 안 한다 했죠. 이 물 뭐야? 물 1리터 마셨어. 나 죽었어. 게스트 출연해가지고 나 1리터 마셨어. 이거 삼식이 도죠? 이거를 여러분 이게 공평해야 돼요. 이거는 먹어야 돼. 이게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우리 10리터에 무조건 포함된 미션입니다. 이거 추가 꼭 해주세요. 내가 먼저 찍길 잘했네. 이거를 삼식이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삼식아 기대해라. 3리터 마신다. 미션 하셔야죠. 네 미션 해야죠. 이제 두 번째 미션도 하고 세 번째 미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두 번째 미션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마지막 거 뽑을게요. 입니다. 3, 2, 1! 깨끗이 청소하기. 이거 청소 혹시 제가 다 해요? 아, 뭐 크게 닦으라고? 네, 손 닦고. 인테리어 하면 약간 편이야. 자,
자, 미션 수행하겠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기인데 여기 플라스틱에 밥 먹어서 양념 묻어 있는데 양념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버린다고 하네요. 물을 애끼는 방법이 띵크 했거든요. 자, 우선은 여기다가 물을 담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좀 담아두고 여기다 이제 담가서 세척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잘 씻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아니 근데 이 물의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진짜로 깨끗이만 이렇게 양념만 덜어내면 됐지. 뭐야, 물 다 썼어 벌써? 나 물 이제 두 통 남았어. 집 가서 씻고 내일 아침에 또 씻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덮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아까 물 뿌린 데다가 적셔. 적시고. 오야, 이거 짱 좋다. 힘 좋다. 올 뭐야, 신세계인데? 오, 진짜 이거 이거 상품 홍보가 아니라 진짜 좋다. 그 내용으로 보여주지 마세요. 내용을 볼게. 알겠습니다. 되게 깨끗하죠? 깨끗하지요? 어떠신가요? 합격? 자, 드디어 두 번째 미션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미션으로 빨래하기, 양말 빨래하기를 했는데 물량이 좀 많이 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지금 두 번째 미션은 더 어려운 게 있을지 오히려 간단한 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개 중에 하나인데 고르자. 제발 물 안 쓰는 걸로. 내가 불닭볶음면 때문에 1리터를 마셨어. 제발 물 안 쓰는 거, 물 안 쓰는 거 제발. 나, 너야. 너는 물 안 쓰는 아이야. 어? 진짜 물 안 쓰는 아이야. 깨끗이 청소하기. 여기 갑자기 막 걸레질하게 없어요. 걸레질하게 말고 그냥 사무실 정도 청소하는 거. 깨끗이 청소하기 맞죠? 이걸로 닦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으로 갈까요? 오, 설정 봐. 여기 아까 전에 안 보고 계셨는데 방금 전까지 안 보고 계셨다가 시작하니까 보시네. 여기에 따라서. 오! 안 돼! 내 피 같은 물! 안 돼! 이거 여기 스펀지 시작하면 빨아들이는데 괜찮습니까? 네?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 이거 내 피 같은 물인데. 남의 책상이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와, 이거 봐봐요. 물기가 남아있어요. 완전 컴퓨터 망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스펀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물기가 안 사라져요. 이걸로 이렇게 쓱? 오, 그대로. 오, 아까 설정을 위해서 보시던 분. 네, 이거 봐야죠. 같이 보실래요? 저 아까 봤어요. 저 나오는 거 봤어요. 음식이 닦아줘. 어디? 여기야. 편집자분 모니터만 닦았는데 다른 데 안 닦고 모니터만 닦았는데. 이야, 이거 청소 좀 하셔야겠네. 평소에 이게 청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이런다고요? 얼마 안 됐다고 하기엔 내가 제 컴퓨터를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닦거든요? 근데 이거만큼 안 나요. 평소에 되게 깔끔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의 책상도 깔끔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묻히고요. 물을 좀 많이 묻히고. 야, 그걸로 안 닦여. 왜? 더 묻혀, 더 묻혀. 아니야, 이걸 충분히 닦여요. 자, 봐봐요. 오? 안 닦인 건가? 깨끗한 건가? 이거 미리 알고 이거 치우신 거 아닙니까? 미션지에 있는 걸 알고 혹시나 자기 거 치울까 봐. 오,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수민님. 여기 하나도 안 남았는데요. 이미지 이상해지는데? 근데 책상에도 맨날 안... 오? 지금 여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먼지가 엄청난데요?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한번 쓱 할게요.
바로 쓱 하는 순간 바로 머리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엔 저기보다 더 심하다. 먼지 저기 스피커 거쪽에 닦아주는 아 반대쪽 스피커도 오우 물을 별로 안 썼네. 아니요 되게 잘 닦아드렸어요. 물을 막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묻히시면 가능합니다. 묻혀서 잘못 건드리면 이거 물어줘야 되거든요. 야 그냥 물을 뿌리고 물티슈를 타라 그걸로. 야 물티슈에도 민감한 아이일 수도 있어. 아 야 그렇게 질질 끌면서 가면 그 흰색 모뎀이 묻잖니. 아니야. 아유, 야 모뎀 바닥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구만. 잘 돼요 이거. 여기 먼지 덩어리구만. 여기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나스가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분명히. 휴지 어디 휴지 왜? 우리 나스는 내가. 어 데스미라고 했어 데스. 오케이 저는 내 물 어디 있어? 누가 내 물 가져갔어? 그 내 물 여기 있다. 아니야. 내 물 여기 있다. 아 깜짝아. 작업 후 약간의 정말 약간의 물 이거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컵에다 따라드릴게요. 제가 아까부터 진짜 이만큼밖에 안 마셨는데 불닭볶음면 때문에 엄청 마신 거예요. 들었는데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극한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랬을 때 물이 많이 없을 때 한정되어 있을 때 물을 막 마시기보다는 입술에 좀 묻히고 물을 마시면 좀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거의 극한의 상황이야.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씁쓸거리지? 돌아갑니다. 입술이 아려요. 입술이 아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현재 시간이 이제 밤이라서 저는 자진 않을 건데 양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칫솔을 꺼냈습니다. 아까 전에 샀던 양치할 준비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계속 쓰고 있었던 이 물도 꺼내놨고요. 먼저 치약에다가 물을 살짝 묻힌 후에 살짝 여기다가 치약을 묻히겠습니다. 보통은 원래 치약을 묻힌 후에 물을 또 뿌리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물을 뿌리지 않겠어. 양치를 해볼까요? 양치하는 거 쓰는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뭐 솔직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양치할 때 양치 물 아끼는 법? 당연히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쓰는 거겠죠? 물을 받아서 써봅시다. 잘 찍히냐? 흘렸어. 말도 안 돼. 카메라 보고 물 붓다가 흘렸어.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살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수인데, 세수 안 하고 싶다. 세수하면 이거 확 나가는 거 아니야? 사실 물을 적게 하는 세수가 생각이 났어요. 나 근데 얼굴에 화장했는데. 자. 끝. 솔직히 이 정도면 많이 씻었다. 물론 평소엔 더 많이 잘 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량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예요. 물량 적으니까 평소엔 정말 잘 씻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 얼굴 닦고 이제 자진 않지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쉴 때는 반바지를 입는 경우가 있고 수면바지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은 약간 추울 것 같아서 수면바지 그리고 위에는 후드티인데 원래는 후드티 말고 그냥 반팔티를 입어요. 근데 되게 오래 입었고 진짜 집에서만 입는 거라 되게 후줄근해가지고 그건 못 입겠고 이것도 잘 때 가끔 입고 자거든요. 여름에 안 넣어서 그냥 가끔 집에서 입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자진 않을 거지만 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사무실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잠깐 방송을 했는데 원래 제가 진짜 이 물을 다 마실 수 있거든요. 방송 안 할,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안 찍었으면 실제 영상 안 찍었으면 나름 아낀다고 이 정도 마셨습니다. 목이 좀 아픈 건 사실인데 아 근데 좀 불안해요. 내일 아침에 씻을 때 정말 많이 쓸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머리 감고 할 거거든요. 그때 최대한 이제 아끼면 아마 더 이상 쓰지 않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그리고 자러 가려고요. 이제 지금 잠을 좀 청하고 좀 이따가 일어나서 또 아침에 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아 지금 이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이제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물로 양치랑 세수를 좀 하고 잘 준비 좀 할게요. 이제 문제는 세수인데 아 이제 세수 어떡해. 이제 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도 아직 시간이 다 안 갔으니까 나머지도 남은 물로 잘 버텨볼게요. 이제 거의 한 2리터 조금 넘게 남았네. 그러면 안녕. 제가 양치질이랑 면도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제가 수염 보여주는 걸 되게 싫어해서 먼저 양치랑 면도만 먼저 하고 이따가 2층이 열리면 머리 감는 것까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야 뭐 어제 했던 거랑 똑같겠죠? 아 우리 물 조절돼서 나갔으면 좋겠다. 아 어제보다 물을 좀 많이 쓰는데? 양치는 어제도 했었고 일단은 어제랑 다른 점 면도를 좀 할 건데 세수를 한 다음에 면도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나 왜 순간 졸려서 자제력을 잃었어. 뭐 한 거야 방금. 원래 여기도 물을 한번 묻히는 편인데 새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게다가 물이 살짝 아깝기도 하고 면도가 잘 안 돼. 우리 면도 쓰던 면도기가 아니라서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아 제발 천천히 나오렴. 와 이거 면도 하나 늘어놨다고 물을 거의 다 떴는데? 현재 2층 문이 열려서 저 머리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지도 걷어야겠다. 아 이게 진짜 약간 불안하기도 해서 다리 치지 마세요. 털이 좀 많거든요. 약간 불안하기도 해서 이 세부를 그냥 두 개 다 갖고 왔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 써야 되는데 만약 이것까지 써버리면 정말 게임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살 때 샴푸 린스 둘 다 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안 이랬던 것 같아요. 린스까지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 일단 샴푸만 합시다. 잠깐만요. 자 이 정도 부었는데 머리가 젖은 느낌도 안 들어. 이게 지금이 더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감았고 헹굴 때가 더 문제인 거거든요? 비눗기를 없애야 되니까? 일단 이거 그냥 다 짜야겠다. 이거 물 묻히려면 이것도 모자라긴 한데 일단 묻히는 정도니까 묻히는데 나온 거 다 썼습니다. 아 그리고 샴푸 으고 좀만 집어넣을게요. 이거 다 쓰면 저 죽거든요? 네, 나 잘 넣었다. 오케이.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는 물을 아끼는 것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방법이 이게 샴푸를 하거나 몸을 닦을 때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거품을 제거하는 게 좀 힘든 거잖아요 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감고 일단은 이렇게 거품기를 비눗기를 전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머리를 씻으려고요. 그러면 좀 덜 쓰지 않을까
대망의 두 번째 물 2리터 다 쓰고 그리고 이거 내가 보기엔 손부터 씻어야 돼. 미끄러져서 놓친다. 그러면 울어. 진짜 나 놓치면 울 거야. 갑니다. 이번 주에 근데 이렇게 되겠다. 이건 노닥기 기능인데 지금? 머리 깎는 건 노닥기 모닥기야. 와, 아, 내 너무 크게 굳지 마. 자제하자, 자제하자. 막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더 써도 돼. 다 써도 된다고? 어. 그럼 지잖아. 내긴데 난 이기고 싶어 솔직히. 머리 헹구, 머리 처음에 물 묻히고 감고 헹구는데 2리터가 쓰이는데? 머리가 너무 빳빳해서 린스 하고 싶은데 말면 되겠죠? 린스 하면 저거 다 쓰는 건데 린스는 아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머리 감기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제일 앞에 걸로 갑시다. 하나, 둘, 셋. 안 그래도 깨끗이 청소하기가 또 걸렸는데 보시면은 자고 일어난 사이에 바닥에 똥이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택배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일단 여기 냅뒀단 말이에요. 뚱이가 대신 선물을 개봉해줬네. 저 잠깐 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물 좀 주실래요? 손 안 닦았다 오라 하실 것 같아서요. 저 닦고 나갈 겁니다. 청소하죠? 솔직히 말하면 최근 들어서 집 청소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3, 4일 사이에 세 번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문제가 남았죠. 바로 이것인데 헤드폰 갈게요. 어우 냄새. 마지막 물인데 바닥을 좀 닦아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제 미션 끝이죠. 오케이 됐다. 손을 한 손으로 씻어야 돼. 제 침입니다. 한 손으로 씻는 거. 지금 일어나자마자인데 안 씻을 거예요? 네? 안 씻을 거예요? 머리 안 감아도 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집에 있을 때 머리 안 감아요. 길어. 하루 정도 안 감아요. 집머리인데. 이는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건데. 깜짝아. 손 아직 안, 손 안 씻었어요. 야, 그렇게 나오면 놀랍잖아. 지금 제가 아까 로션을 발랐기 때문에 로션도 좀 쉽게 내려갈 겸 좀 많이 쓸게요. 아침 머리 감고 왔더니 이제 또 물 쓰려고 머리를 2리터를 쓰고 왔는데 머리 감는데 미션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쪽만 뽑았으니까 이쪽 거. 이번 거는 저 안 봤거든요? 제가 제대로 들고 있나요? 짠! 쌓여있는 설거지. 아니 어제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쌓여있는 설거지가 좀 많아요. 이거 저 쌓여있는 설거지 지금 아예 안 쓰는 2리터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제 저 이게 마지막 미션이죠. 나머지 까먹어도 되나요? 요리로 끼니 해결하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30분 설거지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게 훨씬 더. 설거지 할게요. 제가 사실 바가지를 쓰고 설거지를 해본 적은 없어요. 바가지 쓰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바가지 쓰고 설거지는 처음이라 이게 깨끗하게 될란가 모르겠네. 흐르는 물. 오, 야, 물 너무 많이 부었다. 아, 흐르는 물도 엿다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부어줘야겠어. 냄비를 못 닦겠는데? 소재가 안 남아있어. 닦았는데. 근데 문제는 다 썼어. 1리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1리터. 이걸로 냄비랑 닦으면 되죠? 자, 그리고 이거 아직 뚜껑 아직 좀 더 닦고. 거짓말처럼 이것 때문에 새로운 1리터를 받았습니다. 달랑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쓰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좀 설거지랑 뒷정리를 하기 위해 쓴 건데 순식간에 0.5리터 남았어. 자, 여러분 현재 24시간 동안 10리터로 살아남기 미션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병 다 쓴 거, 여기가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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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에서 7리터, 그리고 여기 남은 물들이 있는데 사실 이 남은 물도 남은 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거지를 마지막 미션으로 했잖아요. 3리터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2리터는 제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물이 남아있는데 0.5리터를 제가 빌렸어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물은 10.5리터입니다 오히려 더 넘겼어요, 10리터를. 제가 사실상 처음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얘기할 때 10리터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리터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설거지할 때 거의 3.5리터 정도 들었는데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쓴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니까 물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게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빌린 물까지 해서 저는 10.5리터 사용을 했고요. 화장실 간 횟수는 제가 큰 거 안 하고 작은 거만 다섯 번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물이 되게 많이 들어서 오히려 초과를 해서 되게 힘든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맞네 이런 거 하면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물을 좀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식입니다. 유태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오늘 이제 게임고 3화를 촬영하다가 요즘에 잠깐 나와가지고 하루 동안 물 10리터 가지고 살기 그 영상을 찍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들으러 여기 왔습니다. 현진님, 잘 아껴쓰셨어요? 저는 뭐 아껴쓴다고 썼는데 그 카메라맨님께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촬영하면서 많이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겼다. 우리 빨리 확인해볼까요? 나 한마디도 그런 거 안 들었어. 아, 잠깐만요. 공개하기 전에 물을 아껴쓰자는 취지였으니까 진 사람이 물을 절약하자 라고 만세 삼창합시다. 크게. 아니, 이상한 것 좀 하지 마세요. 자신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방금 그 멘트 듣고 저는 어느 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뛰어다녀도 될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하세요. 그냥 공개하는 것보다 난 안 질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러면은 한번 결과 받아보겠습니다. 서로의 결과를. 서로의 결과를 다 확인하겠습니다. 서로 각자 먼저 볼까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이거라고? 하나, 둘, 셋. 짠. 그랬다. 와, 9.1리터. 난 10리터도 안 써. 내가 어떻게 이거 10리터를 다 쓰냐. 얘 씻었어요? 얘 안 씻었죠? 씻었어. 오늘 머리가 안 감았는데 이쁘네요. 오! 양치야, 그렇다 치고 이제. 세수인데 내 세수를 어제 해봤다니 답이 없던데요 이거? 아침부터 씻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상으로 거의 24시간 지나지 않네? 시간상으로 지났는데 저는 이 정도의 물이 남았습니다. 예! 자, 얼른 물 절약하자. 많이 삼창하세요. 사람이냐? 왜 씻긴 씻었잖아. 난 머리 그때 기름도 안 젖었어, 떡도 안 젖었어. 빨리 많이 삼창이나 해. 물을 이거 뭐야 이거? 물을 아껴 쓰자.
물을 아껴 쓰자. 우리 빨리 나가면 안 될까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하루에 물 10리터로 살기를 도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물을 사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이고 어디로 가면 되나? 아이고 설치해야 되는데. 응? 뭐야? 인터넷도 안 돼? 나 이거 다 깨가는데 어이, 어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배터리 가져왔는데? 아니